삼각대가 최근에 딱 나왔어요. 네, 만 원이고요. 애들이 이제 특히나 굉장히 적정적인 혹은 활동적인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 찍히는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너무 활동적이어서 그 반 수업은 아주 정신이 없는 그런 애들은 이거 대주면 완전히 자기들이 스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들려서 녹화 중이고요. 이게 녹화하다 보면 이렇게 의상이 밝은 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 야시시한 이 색깔을 어제 가서 샀어요. 화면에 괜찮죠? 네. 네, 어두운 것보다 밝은 게. 역시 도사는 애들의 시선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의상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율휴직이란 거 못 들어보셨죠? 휴직 중에 자율휴직. 네,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워낙 교사의 그 피로도가 방학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 방학이 지나도 피로가 안 풀려. 여름방학은 아예 짧아가지고 휴직 냄새도 못 맡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겨울방학도 꽤 신나고 쉬는 것 같은데 3월이 두려워져. 애들만 3월이 두려운 게 아니라 교사들도 3월에 막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만성적인 피로다. 이미 교사들이 이제 소진, 번아웃 이 단계에 들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휴직할 수 있는 게 이제 생겼어요. 제가 사실 이 법을 만드는데 1등 공신입니다.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간병휴직도 쓰고 본인 질병휴직도 다 썼어. 그런데 아직까지 교직에 대한 애착은 남아있는데 뭔가 필요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 잘 생각하셔서 1년 됩니다. 다시 무급이야. 무급이고 경력이 인정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좋은 거야. 계절 좋은 계절에 쉬어 보셨어? 제주도 두 번 갔다. 제주도에서 강의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가. 또 8월에 또 가. 가서 하루 자고 놀랬길 먹고 연불보다 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자율휴직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처음 들으셨죠? 자율휴직 자체를 워낙 2월달 올해 처음 시작됐고 공문이 2월 20일째 왔어요. 그래서 냄새도 못 맡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자율휴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네, 여기 오늘 인성교육 컨설팅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B2G라고 했습니다. 왜 B2G일까요? A는 선생님들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들어오면서 애들 관상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장사 33년째 애들 보면 알거든요.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순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저도 생집은 십몇 년 있고 이래서 아 이게 되게 까칠하다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되게 까칠하다 어둡다 하는 애들이 안 보여. 그래서 독서의 그 인성교육이 참 잘 되고 있구나. 저는 여기서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으면 되는구나. 손님들이 하시는 거 그 방향에 약간 연료만 엔진오일, 그 기름도 아니고 엔진오일 정도만 해드리면 되겠다. 오늘 정보를 꿀팁. 네, 제가 정보 지존이에요. 어느 선생님은 저보고 제가 제 자신이 교육 포탈이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정보를 여기 명함에 그 교재에 보시면 메뉴에 명함이 있는데 ET21이라고 되어 있고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건 그 앞에 K를 붙여주세요. KET21, K를 붙여주시면 거기 가서
생활지도의 온갖 정보, 뭐 학교 폭력의 모든 정보, 약간 징글징글하게 많이 올려놨어요. 지금 만 200개까지 올렸는데 그중에 9,000개를 제가 올렸어요. 포탈이죠. 거기 가시면 온갖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ICT 카톡으로 저의 메시지를 받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돌봄 치유 교감 선생님 말고. 아, 안 받으시는구나. 강추. 저한테 ICT 속으로 보내시면 깨알 팁들, 서로 엄청난 깨알 팁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카톡방. 약간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품은 지금 상품 드릴 시간이 없어. 퇴근 시간 맞추려면 이거는 이제 아이스트레이. 애들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보다 얼음이 더 좋아요. 근데 돈이 안 들어. 얼려서 냉동실에 몇 개 넣으면 돼. 제가 상품 아이디어는 이렇게 뚜껑이 있어서 또 위생적이라 가지고 들어가서 쓰레기통과 다른 사람 하나씩 먹어라. 날로 먹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학급품은 학급비가 서울은 10만원, 그 교섭으로 10만원씩 준 게 오래전이에요. 10년도 넘었어요. 한 반에 10만원씩 주는데 그거 가지고 그걸 먹는 데 쓰지 않고 학급의 온갖 경비로 다 썼어요. 환경미화 같은 거 안 해. 환경미화에 그 돈을 쓰기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교실 안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온갖 물품, 이게 다 있어요. 이렇게 수성사인펜도 준비돼서 시험 때 애들 총무팀장이 대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실에 있는 걸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여기, 요거는 뭐냐면, 렌즈 끼는 여학생들을 위한 신경 쓰지 말고 또 뭐야 했잖아. 클리너 그것도 있고. 또 여기에는 노란 거는 이 뭐냐면 이 여학생들이 선생님 남기 애들 땀 냄새 너무 나요 여름에.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겠니?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면 어떨까요? 그대로 니네 마음대로. 니네 돈이 이제 내 돈이냐? 그래서 저는 10만 원을 받아서 처음에 제가 그걸 상품권으로 다 구입을 해요. 문화 상품권으로. 왜냐하면 회계 처리가 어렵잖아. 조금씩 하려면. 그래서 제가 10만 원씩 문화 상품권을 사고 그거를 총무팀장에게 줘서 너희들이 1년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살림하는 데 써라. 그래서 병무실에 와서 A4용, 선생님 A4용지 한 장만 주세요. 이렇게 애교 떨 필요가 없어. 여기 다 있잖아. 연필값이. 근데 1년에 10만 원 다 못 쓰더라고요. 뭐 체육대회 때, 학급간 경기대회 하면 음료수, 그 의리상 그거 사줘야 되잖아요. 학급비가 제대로 쓰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써도 10만 원 충분히 뒤집어 써요. 그럼 상품권은 뭐에 쓰냐? 이럴 때 씁니다. 아이들한테 학교폭력 예방교육할 때 이걸로 해요. 자,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소년원에 오는 게 얼굴도 똑같고 근데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땡땡땡땡땡이 있다. 이렇게 그런 거 할 때 씁니다. 학교폭력 예방. 뭘까요? 맞추시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드리겠습니다. 땡땡땡땡땡이 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하시는 게 좋다. 네. 어디서 논 적이 있다? 어디서 논 적이 있다?
굉장히 세련됐다. 근데 본인이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 상을 드릴게요. 아, 예. 초상 퀴즈로 드릴게요. 이거를 만 원짜리 문상을 딱 들어버리면 애들이 눈이 확 돌아. 그래서 아무 초성을 안 줘도 애들이 답을 맞춰요. 가정의 문제가 있다. 문제 2. 잘못이 초성 드릴게요. 초성 퀴즈. 또 맞춰도 되나요? 네, 아니요. 양심이 있어라. 네. 욱하는 성질. 네, 역시 이것도 본인이 그럴 때 잘 맞춰. 어떻게 하나 듣겠다. 상품은 매직 스펀지인데 이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건 뭐에 쓰냐? 지각한 애들 벌청소 시킬 때 종이컵에 물 하나 하고 요거를 하나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 다 다를 때까지 닦아. 그러면 이 봉사로 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화나는 벌 시키면 안 돼. 벌도 예술이잖아요, 사실은. 선도잖아. 선도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따 가져가세요. 네. 네. 그래서 벌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상징으로 제가 드린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생지부 부장님께서 애들 교내 봉사 시킬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는 교내 봉사가 없으면 좀 우울해. 교내 봉사가 있어야 뭐 시킬 게 많어. 저렇게. 교내 그 벽에 먼지 많잖아. 적소도 많네. 딱 근데 많네. 그러면 구역을 딱 나눠주는 거야. 그럼 수고해, 고맙다. 그때 이제 애들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진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할 거리가 안 되는 걸 봉사시키면 애들도 화나고 선생님도 관리자가 되고. 상품 얘기 너무 많이 했다. 근데 사실 이 상품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오늘 가봤더니 절품됐어. 이 모든 상품은 어디 가면 다 있어. 다 아시네. 어느 반에 갔더니 이렇게 애들 책상마다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뒤에다 선생님의 네임펜으로 번호 이름을 따서 이게 뭐 하는 데서요? 미술실도 아닌데 뭐 하는 데서요? 그렇지. 이 반에 청소가 없어. 청소 시간이 없어. 그냥 선생님이 수입 보고 다 됐네. 나머지 주번은 맨 앞하고 맨 뒤만. 이것도 거기 가면 1,000원 학교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지금 덕 1번 수업을 통한 등등등등 실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수업을 통한 공부. 방학은 내가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의 마음에 다가야 할까 하는 그 연구 기간. 저도 그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수 등등 또 매체를 통한 이분. 이거는 연구부장님이 연구부장님이? 네. 예, 연구부장님. 이거 사회적 기술 학습인데 이거 연구부장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교직 30년의 노하우로 직접 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 인성교육을 연간 4시간 또 교육해야 된다. 카톡방 하나 초대 가능 인원은 몇 명? 아, 그러지 말고. 자, 내 카톡 친구 100명 넘는다. 손 들어보세요. 제일 많은 분께 드릴게요. 카톡 친구 100명 넘는다. 한 분, 둘, 셋, 200 넘는다. 300. 300명 넘는다. 250명 넘는다. 단톡방. 네, 그럼 부장님께 수성 사이트. 뭐예요? 네, 이게 1310원입니다. 지금 영업반은 1318명이 모임방이 있고
그것이 오바에서 지금 두 번째 방이 생겼는데 두 번째 방이 지금 1200명. 전국에서 영어 선생님은 2500명이 매일 정보를 드드드드드드 공유하고 있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국어과가 또 국어과 1200명. 네, 1인당 최고의 한 사람의 친구 지금 250명 말씀하시는데 몇 명까지 될까요? 제 카톡 친구가 2600명. 인선생님 서울시 교육감 출마하려고 그러나? 왜 9500명? 9600명? 이따가 아시죠? 카톡 친구가 애들의 진로 멘토를 위해서 학부모, 졸업생들 다 해놓고 애가 진로 때문에 고민할 때 주저없이 딱 링크시키죠. 알아서들 하세요. 그리고 전 나와. 그러면 애가 담임에 대한 태도, 생활지도 부장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멘토를 소개해 줄게요. 그래서 9천 선생님들도 버리지 마시고 졸업생들 내치지 마시고 다 친구 해제하지 마시고 관리하셔서 내 재산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친구는 5천명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저는 이 인성교육 이게 지금 다 이 동아리 활동을 실은 인성으로 계속했어요. 그 몇 년 전에는 정서장애,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동아리. 왜냐면 이렇게 연구를 안 하면 요거는 이게 정서장애를 정서장애에 대한 그 우울증, ADHD. 게임 중독. 이런 애들이 교사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공부해야지 뭐 할 수 없지. 그거 동아리 활동하고 결과서 해서 이건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 한 해도 이 동아리 활동을 안 하면 퇴보하는 느낌입니다. 여기 이런 이거는 언제 한참 학교 폭력이 체벌이 사라졌을 때. 교사들의 궁금한 점. 그럼 체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훈육하지? 체벌 이외의 훈육 방법은 뭐지? 그리고 또 연구해서 이렇게 보고서만 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멤버들이 튼튼해져가지고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것도 공모해가지고 우수 동아리 해가지고 또 뭐 보너스까지.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한 오늘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정보들을 아울러서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과정을 통한 이성교. 근데 제가 영어로 예를 들면 가정과에서 3학년 교육과정인가 2학년 교육과정에 iMessage가 나와요. 그죠? 네, 그런데 이 iMessage는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훈련시켜야 되는데 가정과 그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영어과에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접속사 when 가르칠 때. I feel blah blah when you blah blah. 나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어때? 거기 감정 형용사. I feel sad, I feel upset, I feel angry, I feel worried 이렇게. When 네가 뭐뭐하면. 그래서 애들한테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슬퍼하는 지점이 다르고 화나는 지점이 달라. 그리고 그런 학습을 통해서 애들이 다양성 혹은 공감 혹은 배려 이런 걸 익힐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교사들이 그 부분은 우리보다 전문가가 없죠. 지금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돼서 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다들. 근데 별로 그렇게 일로 들먹지 않죠. 그게 왜 그랬냐? 인성교육진흥법 나올 때 거의 TF가 결선이 됐어요. 교사들, 우리 그 돌봄 지역교실 카페 운영진에서. 이게 법으로 강제되면 학교가 또 일폭탄이야. 그래서 국회 포럼 이런 데 막 가가지고
제대로 된 인성교육진흥법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교육부가 또 국회의원들, 이 결국 인성교육진흥법이요. 101명이 발의를 했어요. 10명이 발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파워가 센 법입니다. 근데 지금 그나마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교육부도 교육과정 속에 녹이려고 다음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촘촘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내용 교과서. 근데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독소중학교 아이들을 딱 감동시킬 선생님들은 누구죠? 독소중학교 선생님. 네, 독소중학교 선생님. 교과 수업에서 그 다음에 방과후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인데 근데 방과후 수업이 좀 예체능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초등학교에서 아침 방과후예요. 예, 얘네들이 그 천호중학교 축구부 따로 있고 이건 방과후에 방과후에 아침에 하는 거지만 애들 하는 거 잠깐 보시면 어떤가요? 애들 수준 장난 아니죠? 네. 얘네들이 체육 선생님, 물론 그 선생님이 옛날 축구선수 출신이기도 한데, 그냥 아침에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월수반, 화목반 이렇게 나눠서 아침에 와서 7시 반부터 운동장에서 신나게 양, 특별히 하는 게 없이 그냥 양 팀이 나눠져서 볼을 차요. 그런데 저는 어떤 역할이냐, 4층에 제 교실이 있어서 걔네들을 수시로 찍는 거야. 수시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줘요. 왜 올려주냐, 제가 이렇게 저는 영어 하면서 수준별 수 상중 하반을 하거든요. 여기 뛰는 아이들 가장 많은 수준 아이들이 상중 하중에 어디 애들일까? 아니에요. 하는 뛰지 않아요. 네. 지금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하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반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할까를 무척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이제는 좀 감도 잡았어요. 이놈들은 공부시키면 안 돼.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그냥 들어주고 이게 그러면서 독소가 복받은 학교죠. 도심에서 전철 타고 두 정거장만 가봐. 웅길산역, 양수역, 신원역, 환상의 걷기 곳이던 걸어보셨어요? 네? 아, 저는 좀 이따 나옵니다. 네, 저는 남양주 홍보대사 라고 봐야 돼요. 남양주 군수님이 제 활약상을 알면 명예대사로 정년퇴임하고 제 두 번째 직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반 애들을 케어해서 북돋아서 키우려고 무진무진 애를 쓰고 방법도 좀 찾아냈는데 얘네들의 우울이 너무 깊어. 잘 못 나와 얘들 그 우울에서. 그래서 제가 눈길을 돌린 게 중반 애들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반 애들입니다. 상반 애들 또 잘 안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중반이에요. 학교에서 빛나지 않는 평범한 그저 성적 10등에서 20등대 아이들, 이 아이들에 제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찍어주면 애들은 우리는 이 사진 보면 뭐 누가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몰라. 근데 애들은 자기 골 나온 장면이 페이스북에 올라갔어. 그러면 애들이 자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 800명 중에 600명가량이 제 패친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면 조회수가 하룻밤 사이에 500, 600, 800 댄스 영상 같은 거 올라가면 1500, 2000이 돼요. 그래서 여자애들 요즘에 버스킹이라고 그냥 점심시간에 공연하는 거죠. 점심시간에 공연하는 애들 또 어떤 애들일까? 상중, 하중이 중이야. 하반 애들 안 나와. 얘네들이 운동장을 달리면서 아침에 이 아침 운동이 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는 아예 학교 시스템으로 전체 학생을 0교실 체육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녀석들이 중반 애들, 그러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샤워하고 교실에 들어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행복의 서치라이트가 돼요. 이 행복의 서치라이트가 우울을 말려버리더라고요. 우울을 들여다보고 우울을 벗어나게 하려면 안 돼. 근데 이 행복에 이 애들이 있으니까 하반 애들이 움찍움찍 이런 거. 얘네들은 뭐가 이렇게 행복하지? 이렇게 바뀌더라. 그래서 방과 후 교육이 인성교육의 중요한 수단이다. 뭐 공연 끼를 발산하기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그런 차원으로 방과 후를 말씀드리고, 공부 이런 건 말이야. 중간층의 주목자. 학급 운영할 때도 그렇고, 수업할 때도 그렇고, 이 초점을, 아니면 하반 애들하고 평생 싸우다 졸업, 교직 끝나.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20등에서 30등 사이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낚여. 아이들의 우울에 낚이는 거야. 그때 못 본 척하고 치수 이동. 평범한 상벌점대에서 벌점이 0점이네. 상벌점 운영 안 하죠? 경기도는. 이 거기 평범한 아이들을 주목해 주시면 학교 분위기 더 밝아져요. 지금 현재보다도. 그리고 학교 분위기가 있는 교회. 제가 얼마나 이 동네를 좋아하는지 증거로 제가 교회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치고 있어. 저는 조회 때 잔소리 안 하고 치고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금요일이고 또 시험 어쨌든 시험이라는 게 좀 긴장이 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놀이터를 오늘 소개할 텐데요. 여기 가는 방법은 정문의 시간. 예. 버스로 가는 방법이 금요일 교통에서 12-1번 12-1번을 타고 하남 쪽으로 가는 걸 타세요. 12-1번 버스를 타시고 하남으로 가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남시를 뺑뺑뺑 돌아가지고 가가지고 시간이 걸리는데 탈당 대원교를 건너자마자 딱 내려 내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하팔당 대교라는데 여기 내려서 저런 거 했을까지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냐? 5분 정도 선생님한테 거리예요. 자꾸 알려드리는 거. 잔소리하는 존재 대신에 테마가 있는 존재잖아. 5분 걸어서 팔당역에서 문길산역에 내려도 좋고 양수역에서 내려도 좋고 선생님이 그 가장 많이 좋아하는 곳은 신원역부터 쭉 양수역 지나서 북한강 철교를 건너는데 이 북한강 철교가 상상할 이 자전거 길이라서 우리 방학되면 우리 독차지 될 수 있어요. 특히 신월에서 양수 구간에는 중간에 터널이 4개인가 있어. 그래서 어지간히 땡볕이 아니면 걸어도 돼요.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면 시원해. 제가 독소를 흠모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도심에서 저철 타면 어디든지 다 저기 다 갈 수 있는 거죠. 애들한테 이런 종례를 한다. 테마가 있는 이렇게 그 애들한테 노는 것도 제대로 놀아야 된다. 삶의 기술. 혹은 인터넷 중독에 관한 테마가 있는 조회를 해서 제 조회 시간에 애들이 듣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본다 이런 느낌을. 그럼 조회 시간에 시간이 없지 않냐.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 요쪽에 대체로 교실에 뭐 붙어있어요? 시간표 붙어있어요. 그렇죠? 시간표를 조그맣게 출력해서 애들 책상에 다 붙여주고 여기다가는 화이트보드를 학급비로 2만원인가 큰 거 화이트보드를 사가지고 여기다 뭘 써? 조정대 전달사항을 여기다 써. 전달사항 수행평가 매달 며칠까지. 그러면 특히 요즘 애들이 점점 더 귀가 막혀. 기가 막히게 귀가 막혀.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면 꼭 다시 질문해. 선생님 이번 소풍 체육복이에요? 사복이에요? 교복이에요? 듣는 애들도 짜증나. 저 새끼 또 지랄. 그러니까 여기 이번 소풍 어디? 사복. 체육. 이렇게 하면 일주일 내내 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 종례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말 안 해도 다 얘들 뇌리에 여기 교실에 칠판보다 여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 질문을 서로 피차간에 종례를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종례를 이런 주제가 있는 종례를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하다가 그 잔소리를 그 뭔가 또 무한 말을 좀 해야 될 때 여기다 칠판을 다 못 쓰잖아요. 그거를 이 종이 A4 용지 이면지에다가 출력해서 애들 나눠줬어요. 나눠주니 근데 여기 구사사고에 가시면 제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종례신문이라고 들어본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제가 요거 원조예요. 왜 종례신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얘들아, 이 신문에 이름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 네, 애들이, 선생님, 종례신문이요. 그거 왜? 이 신문 때문에 종례가 없어졌잖아요. 그거 참 이름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내용이 있고요. 요즘 카톡 하시는 선생님은 여기서 복사해서 써. 대한민국 교사가 할 말 거기서 거기야? 시험 보기 전에 할 얘기, 시험 끝나고 나서 할 얘기, 시험 보는 중간에 할 얘기, 시험 첫날 망쳤어. 그럴 때 그 망친 아이를 격려하는 거, 거기서 다 거기.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여기 다. 그 다음에 생기부 그 학급 운영에서 생기부를 오늘 원래 1부 2부 2부는 매체를 활용한 거 하려고 했는데 2부는 그냥 원래 자료예요. 읽어보시면 되니까 뭐 2부는 없고 요게 지금 포인트니까 이렇게 오래. 자, 생활기록부를 학급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인데 생기부에 활용하는 방법 제가 요거를 양식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가 우리 반에서 제일 무모해. 이거를 생활기록부에 적어. 영상도 있어요. 이렇게 양식을 우리 반에서 꾸준히 일마다 않고 솔선수범하는 학생 쓰는 거야. 애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 또 글쓰기 능력이 탁월한 학생 이 애들한테 다 쓰라고 했어. 많기도 많죠. 여기 또 첨부되어 있어. 근데 로그인 안 해도 내려받아. 제가 올린 거는 전부 다 로그인 안 해도 내려받으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생활기록부 기록이 알차게 이렇게
그렇게 묵묵히 열심히 자기 공부하여 알길 따라서 공부하도록 하는 학생. 비보의 재능이 뛰어나 친구들에게 잘 가르친. 아! 이거를 할 때 항목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그럼 반드시 1번부터 30 몇 번까지 다 보고 얘가 나올 것 한 가지는 반드시 써줘야 돼. 아니면 슬퍼. 아무데도 뽑히질 않아가지고 슬퍼져요.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나? 이 비보이 재능이 뛰어나 이거는 그 아이 때문에 성공한 거야. 다 했는데 한 군데도 이 녀석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 또 미처 못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비보이 재능이 뛰어나 이렇게 1학기에 했다가 아차 해가지고 2학기 뛰는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늘 또 생활기록부에 적어주시고 인증서까지 줘. 인증서. 행동특성 동료 평가 결과 인증서. 이게 무슨 속꼽장난이지? 저는 학급운영이나 생활지도가 속꼽장난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래면 애들이 그냥 가슴이 문빡 벌렁벌렁해지는 거야. 자기 동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아. 이런 학생은 누구. 이런 학생은 누구. 담임 동영을 위해서 한글로 직인까지 만들어서 딱 찍어서 다 나눠준다. 그럼 애들은 교사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사는 뒷담의 대상이라고 하지. 동료들의 평가가 엄청 무서워. 그렇게 해서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적었냐. 이거를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적어줄까? 동료평가 예시가 그냥 이렇게 사실 그대로 썼어요. 동료들의 예시문이 여기 있네. 행동특성에 대해 학급 동료들로부터 자기 절제 능력이 높으며 긍정적인 사고를 지녔고 수업 중 과제를 열심히 하고 수업 중 평가도 열심히 하며 자기 생활을 분명히 파견할 줄 알고 규칙을 잘 지키고 꼼꼼하다고 평가를 받은. 얘는 여러 항목에 선택이 됐네요. 이게 선생님이 한 평가가 100배 정확하죠. 정확하고 애들에게 선생님이 칭찬하는 것보다 100배 애들 자존감 향상이 돼요. 그 다음 칭찬 롤링페이퍼는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이것도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깝다. 그냥 하기. 그래서 롤링페이퍼를 애들한테 12월 달에 할 때, 얘들아,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지만, 선생님은 일주일에 일본 수업 시간 조정 몇 대 분이에요. 선생님은 친구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의 장점을 선생님한테 좀 드러내서 칭찬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12월 달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걸 싹 해. 며칠 걸려. 나눠줬다 도로 걷었다. 나눠줬다 도로 걷었다. 담임은 담임 시간 수업 안 하고 그냥 날로 먹는. 그걸로.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롤링페이퍼를 통해 시작! 롤링페이퍼를 통해 학교 동료들이 방방방향으로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며 이름을 주고 성실하다며 늘 친구들에게 미소주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며 한결같이 착하고 심성이 고우며 긍정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근데 또 이게 학년말에 애들 그거 모아서 글 모으기도 바쁘다. 그러면 알바시키면 돼. 학급에 똘똘한데 수급자가 되는 그런 애한테
한 명에 500원. 이렇게. 문장으로 만드는 거, 문장 글 만드는 능력이 있는 애한테 이렇게 500원 주면 이게 담임이에요. 교직은 그래서 종합예술이야. 하나를 두고도 열 가지, 백 가지를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려할 수 있어요. 아까 그 1인 2역 뭐 이것도 정리하는 거, 이거 저 안 해요. 교사는 바쁘면 안 돼. 교사가 바쁘면 아이들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 내가 내 자신 영혼도 못 들여다보는데 애들 영혼을 어떻게 들여다보는데. 바쁘면 안 돼.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도 돌보고. 한 단어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롤링페이퍼를 통해 시작. 롤링페이퍼를 통해 학교 동료들이 스스럼없이 친구를 내리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앱을 즐기는 여유도 있으며 학기초보다 나은 한결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본다. 예술이죠? 아, 또 팁 한 가지 더. 가이던스 인성검사 혹시 하실까요? 가이던스 인성검사 안 하시나요? 아니에요? 아, 거기도 또 인성평가가 나오는데 그것도 활용할 수 있어요. 1500바이트 채우는 거 문제 없죠. 1500바이트는 몇 글자예요? 해보셨어야지. 누가 750자. 오, 750자 맞습니다. 750. 1500바이트가 750자. 이왕이면 바득바득 채워서 학급 운영을 통한 계기교육 이런 거 이런 거 장애인 교육 수준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새로 보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받으셔서 학기 말에 보지 마셔. 방학 때 보셔. 방학 때 그냥 일주일 알아 누우시고 쉬셨다가 그 다음에 8월쯤 돼서 그때 뭘 내가 방학 때 뭘 해야 되지? 그럴 때 이거 보시고 내년을 기획하십니다. 봉사활동을 저는 이것도 참 건방진 말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뭘 안 해서 문제가 아니야. 하긴 전라 많이 하는데 집중점이 없어. 봉사활동은 왜 하는 걸까? 진로 체험은 왜 가는 걸까? 그냥 하루하루 따라가긴 했는데 왜 하는지 몰라. 집중이 안 돼. 그게 가장 큰 사실은 진로와 인성이 두 가지. 그래서 학교의 모든 행사를 여기에다 초점을 궁극적으로 맞춰두고 기획을 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공무원이 될 게 아닌데 동사무소 가서 청소하면 돼야 안 돼? 우체부가 될 게 아닌데 우체부 가서 소인 찍는 봉사활동을 하면 돼야 안 돼? 그건 아니에요. 이 아이의 진로와 진로에 합당한 그런 봉사를 하도록 담임이 그런 코디를 해줘요. 애들하고 그 찌질한 우울과 싸우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아이들을 이런 데 끌어주는 탁탁. 그러니까 여기 교사가 될, 뭐 교사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랑 연결시켜줘.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방과후에 가서 학습 코디해라. 저는 초노중 애들 그렇게 코디에 지어가던 사람. 그러니까 담임은 그런 지역과의 코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린이집 가서 근데 제가 가서 방학 전에 섭외를 해요. 요즘 이런 기관에서 학생들 받으려고 할까요? 안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왜냐? 청소를 할 줄 알아야지. 애들이 청소를 못 해. 저는 코디를 해서 봉사를 일주일에 2시간씩 해주세요. 1시간은 청소봉사 하되 1시간은 애들하고 놀아주는 봉사 시켜주세요. 근데 담임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명함이 그 저런 정도를 쓴다. 어디서 앞에 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담임을 명함 주면서 2시간을 그렇게 해달라니까 차마 거절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여기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애들이 바뀌어. 수요일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글쓰기를 거창하게 안 하고 그냥 생활 글쓰기 뭔가 느낌이 있어 쓴 거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감문을 쓴 겁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교육 기부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재능 기부 그러니까 자신의 장래 희망 직업과 관련된 거 또 여기 제 유치원 재롱잔치 가서 애들 태권도 하는 애들은 태권도 그 협찬하고 또 기보이 하는 애들은 기보이 협찬하고 그래서 재능 기부를 좀 유도를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담임이 잔소리를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줘. 애들이 스스로 가서 바뀌어와. 특히 이제 미국 사회는 징계 프로그램이 미국이나 영국 이쪽은 애들 징계 프로그램이 전부 아래급 학교에 가서 지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시냐. 결국 학교 폭력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갈등이라는 게 뭐에 어떤 능력의 결여? 기억. 공감 능력의 결여거든요. 근데 나이 어린 애들하고 소통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그 꼬맹이들, 무릎 아래 애들, 그 아이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다 보면 애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진로교육, 학급 환경, 학급 환경 구성 여기 자료 있는데, 원래는 교실에 저기 지금 진로에 관련된 좋은 글들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교실에도 뭔가 감동적인 글들을 얘네들 가슴에 호소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다가 그냥 붙여놓는 거 말고 이걸 약간 학습지 형태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사회적 기술 학습지를 아까 제가 연구부장님께 드린 거예요. 거기 동아리 활동했던 거하고 여기. 기말고사 끝나면 차라리 선생님들이 애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영화 보여주세요. 그런데 공격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등으로 활용합니다. 이거는 매체를 활용한 거죠. 사회적 기술 학습지는 이렇게 활용할 예시입니다. 남학생들이 주먹에 의한 폭력은 많이 제가 좀 퇴근 시간이 다 가까운 것 같아서 많이 좀 빨라졌어요. 7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과를 위해서 조금 해주세요. 네? 교과를 활용한 거 맨 앞부분에 있는데 그거 좀 다시 여기 사회적 기술지의 학습지를 활용한 거는 이제 요게 카페에 다 있습니다. 여기 내려받아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은 주먹으로 싸우고 우키에서 싸우고 여자애들은 뒷담으로 싸우고 근데 뒷담이 사실은 담임은 더 괴로워요. 여럿이 연루가 돼. 더군다나 카톡에서 얘기해가지고 한 반의 절반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더니 피해자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는 것이 찌들이 올림픽 퀴즈 제가 만들었어요. 자, 뒷담 깐 놈이 1번 뒷담 전한 놈이 2번 뒷담 듣고 화낸 놈이 3번이다 그러면 1, 2, 3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하냐 이거를 학급에서 애들한테 비밀 투표시켜요. 자, 잘 생각해봐. 뒷담 깐 놈이 제일 찌질하냐 뒷담 전한 놈이 찌질하냐 뒷담 듣고 화낸 놈이 찌질하냐. 자, 그러면 비밀 투표를 하겠다. 자, 다 같이 고개 숙이고 1번 2번 3번 자, 회장 부회장 일어나라. 회장 부회장 총무는 1분단, 2분단, 3분단 통제해내라. 오케이? 비밀투표. 자, 손님도 체험학습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네, 연구부장님만 보시고 소개 대략 해주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네, 부장님 어떤
어떤가요? 됐습니다. 네, 2번이 제일 맞습니다. 2번이 압도적이네요. 집단 천안무.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거든요. 어머니가 우리 마누라 뒷담하면 그걸 어떤 식으로 자꾸 전했어. 일어난 놈 같아. 한 번도 제대로 먹힌 적이 없어. 어머니로부터 출발된 모든 얘기는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가면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든 그 어머니가 얘기한 건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니네들끼리 하세요. 뭐 싸울 분위기가 있으면 열심히 싸우세요. 난 딴짓해. 거기 개입하면 안 돼. 그러니까 뒷담 전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거다라고 제가 제 라이프 스토리를 하고 통계낸 거 요거 출력해서 여기다가 몇 명 22 2번 여기 20 A B가 B 22 2, 3 이렇게 해가지고 교실 뒷문 앞에다 보면 교실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 뒷문, 교실 뒷문이. 들어갔다 나올까 이럴 때마다 아 잡다는 아씨 아 이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근데 전해주는 그 순간 내가 이거 여기 딱 올라가는 거 같아서 애들이 못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사회적 교수 이 교과에서 활용하실 교과에서 그 아까 사회적 여기 가시면 교과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애들은 그냥 재미로 그런 건데요. 재미로 그, 이 사진을 보여주고 얘는 재미야. 얘 참 재밌어 보이지? 얘도 재밌어 보이냐? 이 사진도 참 잘 찾았죠? 이걸 교육하기 위해서 찾았고 여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자 ABC B를 위로하는 편지를 써보자. 애들이 감정이 금방 돼. 그럼 여기다 뭘 써? 그러면 저는 생지부장 할 때 사회적 기술 학습지를 이렇게 열 종류 정도를 인쇄할 전교생 분을 해놨어. 그래서 딱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번에 자체 적용인데 특별한 이슈가 없어. 담임선생님이 좀 심심하실 것 같다. 그럴 때 바로 학급판에 꽂아드려. 그래서 다 해가지고 걷어주세요. 그럼 저 서술이 많이 치셨나요? 이게 정리를 어떻게 해요? 알바 말고 생지부에서 봉사 교내 봉사 걸린 애들 그러니까 저는 교내 봉사가 없어도 서운하더니 걔네들한테 주고 컴퓨터를 생지부에 그냥 인터넷 안 되는 컴퓨터를 세대 갖다 놨어. 얘들아 입력해. 넌 1학년 2학년 우리보다 훨씬 잘해. 그런 그걸 가지고 또 선생님 전체 교직원에게 공유해가지고 애들이 교실에 게시도 하고 아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수업을 제가 간단하게 하는데 8234 제가 5시까지는 할 수 있으세요? 네. 네. 퇴근이 그때입니다. 예. 5시에요? 4시 50분인데 저희가 오늘은 그 정도는 할 생각하고 네. 있으니까 꼭 좀 잘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역시 청국 파일 그냥 열게 됐죠?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수업을 통한 이거는 제가 떠난 이후에 한 거네. 계속 음악과 미술과 저는 수업과 연계 하여간 모든 교육과정이 그 이 지금 교사들이 이렇게 자꾸 회의를 좀 자주 하고 동아리 활동을 자주 해야 되는데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미술 선생님이 학교폭력 예방 포스터 그리도록 하는 게 제일 양질의 결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지금 용모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미술과에서 꿈 이거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제가 뜨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여기 카페에 가셔서 족과 연계 이렇게 족과 연계 연교육 교과 미교육 네, 로봇 여자들이요. 네, 이게 저는 늘 모든 것은 교과로 돼야 된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교과에서 교과서에 해야 되고 우리 교육과정을 통한 요거는 휴대폰 보통 1, 2학년 영어 교과서에 휴대폰 중독 받는다. 그때 이렇게 나도 스마트폰 중독인가 이런 거를 직접 방학 때 이런 학기 중에 이런 게 좀 힘들죠.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만들려면 내가 수업 시간에 하던 얘기에서 플러스 1 그냥 수업 얘기만 하던 것에서 하나만 더해도 이게 굉장한 변화가 생기죠. 이렇게 본교는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휴대폰 보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이 지금 기사 인터넷 기사를 해놓고 여기다가 소감을 달아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수업에서 자신의 특징을 객관화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이게 이제, 실은 이거는 읽어야 하는 등이에요. 관계대명사 수업도 애들은 머리가 아파. 관계대명사 우리말에는 없는 건데, 뭐야 도대체. 그런데 여기다가 자기를 퀴즈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후 해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퀴즈로 만들어봐라. 그러면 이게 어떤 인성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나를 퀴즈로 객관화해서 설명해 볼 수 있는 거 이건 중요한 자기 능력이고 이걸 그리고 관계되면서 수업이 막 살아납니다. 자기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딱 끝이야. 자, 그럼 관계대명사 위치를 수업할 때는 어떻게, 이게 바로 인성교육이라고. 위치는 어떻게 하면? 위치. 관계대명사 위치. 이거는, 이게 로스를 보는데, 전국적으로 교권 사안 때문에 제가 이걸 들고 나왔어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교권 사안이 남자 학급에서 이 여선생님 놀려먹느냐고 치마 속 찍어가지고 돌리는 거. 근데 경력 있는 선생님들은 그걸 참아내는데 신규 선생님들이 거기 딱 걸려. 그리고 완전 멘붕이 돼버려. 병가 들어간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리고 남자 선생님들은 자는 거 깨우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정체로 졸지 않죠? 꼭 자. 어디서 자는지 잘 몰라. 어디서 자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건드리잖아. 그러면 그냥 친구인 줄 알고 A씨? 이러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서고 있어. 평상시 관계가 좋으면 내가 바로 사과하죠. 아, 근데 죄송해요. 이른다. 근데 평상시 관계가 안 좋고 애들이 그 선생님을 별로 호감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사단이다. 끝까지 애가 사과합니다.
애들 앞에서 영웅이 갑자기 되어버리는 순간이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걔는 강제전학 가고, 근데 강제전학 그냥 놔두면 강제전학 가는데 선생님이 열이 받았어. 그래서 애를 한 대 때렸어. 상황 절대 전학 못 시켜. 왜 못 시킬까? 때려서 맞았기 때문에. 맞으면 벌금형이에요. 애 몸에 직접적으로 손이 가면, 손이나 뭐가 가면 현지 교사들 전부 실형 받았어요. 은퇴 앞둔 62세 교사가 애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벌금형 50. 훈장을 못 받는다는 거야. 언론까지 보도도 있어. 따고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내가 막 여선생님한테 내가 성희롱에 발언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열려가지고 따그를 세 대 때렸다는 거야. 저하고 상담이 왔어. 넘어가시지요. 아니면 고소합니다. 고소되면 벌금 적어도 50만 원 이상 벌금 받고요. 그건 행정, 그 사법벌이고 행정벌은 또 따로 받죠. 거기서 처분 오면 우리 또 징계받아야 돼. 인생이 초과해. 그러니까 그럴 때 그대로 증거만 가지고 생지부장님한테 가면 돼. 그러면 강제전화 보낼 수 없어. 근데 어쨌거나 잠자는 애를 손들여 건드려서 깨우지 말고 그래 이런 도구를 사용하자. 잠자는 애 귀에다 대고 그러면 소리가 묘한 소리가 들려서 대부분 열에 아홉을 깨요. 정말 열심히 달리면 또 못 깨지만 못하지. 네. 자, 위치를 관계를 다른 과목이지만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제 내 수업에서 어떻게 이 야 내가 체육 수업인데 이게 무슨 인성교육하고 무슨 그러지 말고 거기서 플러스 1만 하면 된다는 거야. 애당초 우리가 그러려고 된 거 아니에요. 애당초 인성교육 하려고 교사가 됐는데 어느 날 자꾸 상처받고 이게 번아웃 되고 하다 보니까 위축돼서 결국 뭐만 하고 싶은 거야. 가르치는 것만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악순환. 더 커져, 더 커져. 아니야, 이걸 끊어내고 선순환으로. 내 수업에서 뭔가 플러스 원을 해서 애들에게 재미도 주고 감동도 주고 그래, 정보 이외에 그렇게. 자, 관계대명사 위치를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영어라서 좀 그렇다. 그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장 소중히 하는 물건을 It's a thing which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수업을 해요. 세 문장을 쓰게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막연한 거, 좀 더 구체적인 거, 세 번째는 거의 우리 반 학생들이 90% 이상 알 수 있는 걸 내는 거.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나하고 관계없는 말라 비틀어진 영어가 아니야. 이건 나를 표현한, 내가 가장 소중히 하는 가치 혹은 물건을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녹화 잘 되고 있나요? 돌아가고 있죠? 오늘 이 주제로 제 강의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거 집에 와서 보시면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지 휴대폰에서 다 잘라. 잘라서 그냥 주제별로 막 올려요. 놀라운 세상이에요. 관계대명사하고 Guess what? 이런 것도 돼. 국어에서 물건 중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을 관계대명사로 표현해봐라. 어떤 애든 만원, 만원짜리가 난 제일 소중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도 있어요. It's a thing which.
개념 친구를 간직. 아, 이거는 형용사 원급 예, 관찰은 예, 이거 제가 재산급 수업에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죠? 누가 가장 집중력이 최상급 이게 애들이 이게 수업과 자기 애들이 무기력한 이유는 단적으로 말하면 딱 꼬집어 말하면 내가 이 수업인 나와 관련이 없다는 학교에 나온 애들더러 무기력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기력하면 학교에 못 나와야 돼. 나와서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시는 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선택했냐? 이 수업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잠을 선택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가장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얘기를 끄집어내서 하게 하면 잘해도 안 자. 어느 날 또 수업이 그렇게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뭐야? 자기 삶과 이 수업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조금 어려운다는 단어 뜻 써주고 이러면 눈이 반짝반짝 나네요. 와, 나도 혹시 선택될까? 적은 반, 작은 반. 그리고 영어 같은 건 선생님 이거 생각이롭게 반영한다 이렇게 해버려요. 좀 다 영어네요. 이게 프라이빗 게임. 이거는 제가 했던 사례는 계기교육 이거는 또 계기교육도 이거는 원래 take a rest 5월달에 4월달에 수거로 take a rest 휴식을 취하다라는 수거가 나오는데 거기 플러스 원이야. 인터넷에 보니까 how to take a rest 해가지고 50개의 그림이 나와.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더 다 그걸 제가 그림판에서 한글로 애들 영어로 하면 짜증나고 받는 엄마도 좀 짜증나죠. 저희 동네 그럴 쪽과 짜증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로 다 바꾸고 이거를 일부러 흑백으로 나눠주고 일부러 그리고 여기다 색칠 칼라링 칼라링하고 여기 로비에다가 엄마 아빠에게 감사 편지를 쓰도록 수업이 take a rest라는 수업이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어버이날 행사로 이렇게 한번 전해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자랑질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스승의 날 쿠폰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for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명사가 와야 돼요. for 다음에 동명사가 온다는 것을 학습하는 장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스승의 날 쿠폰이에요. 이 쿠폰은 어느 어느 선생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쿠폰이 이 중에서 골라라 이거예요. 예를 주고 예를 들어서 쿠폰 for showing for 어찌 리프레스팅 조용히 15분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쿠폰 이거 선생님에게 이건 this is coupon for having my sleep 간식을 준비해서 간식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과 이 계기 교육이 많이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 이게 자기들의 삶과 이 수업이 뭐 털끝이라도 정말 테이크 레스트하고 그 수거 하나를 위해서 45분을 보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네, 지금 청년들은 잘 지금은 뭐 하실 시기예요? 체력 잘 비축해 하실 시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이 아직 안 됐죠? 시험이 안 됐죠?
다음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부터? 예. 그러면 시험 끝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신원역에서 양수. 딱 봐서 하늘이 좀 흐리다? 그러면 신원역에서 양수 구간을 같이 걸으시고, 제가 맛있는 국수집, 웅길산, 저희 웅길산 여기 기막힌 국수집이 있어요. 이 동네 제가 거의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고수인데. 이 동네 매니아입니다. 우리 교장님도 엄청 걷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수십 번 걸어서 만나시는 건데. 수십 번이면 저랑 막상 막한데. 이포대교까지. 어디요? 이포대교, 여주. 그 다음에 기차가 없더라. 매니아다! 아, 진짜. 아, 진짜. 넘어서는 기차가 없어. 그렇지. 넘어오는 맞아, 맞아. 오는 편이 없어서. 네, 오는 편이 없어서. 네. 그래서 도중에 한참. 잘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우리 마음 알아주는 건 자연뿐이 없어요. 남편? 에이, 어린 거 없어. 남편은 40 넘어가면 남편이 믿기나 하지. 믿기만 해. 내 남편이 미워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라는 책을 꼭 사서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 뭐냐? 40 넘어가면 꼭 필독 써요. 남편이 어느 날 남편의 밥 씹는 소리가 듣기 싫어져? 다시 태어나는 중년 꼭 보셔야 돼요. 이미 님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영어과만 예시를 들어서 보지만 국어에서도 나의 꿈명함 만들기, 또 20년 뒤, 10년 뒤에 나의 가상의 이력서 만들기, 또 자기소개서 만들기, 이런 것들은 수시로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인성교육 사례가 이제 그동안 지쳐서 우리가 못 보았던, 그렇죠? 그냥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었는데 했는데 지쳐서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되살리면 수업도 살고 애들도 살고 우선 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살만 한다. 네, 궁금하신 거 자율유직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야, 진짜 경치도 좋고 한눈팔면 검단산 보이고 뒤로 웅길산 보이고 좋은 학교입니다. 공기 좋고 전원학교죠. 네, 저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입지탑도 있어요. 애들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받는 그런 자료를 좀 받게 좀 할 수 없을까요? 무슨 자료? 제가 카톡. 네, 거기에서 보면 저는 아유 나 혼자 보기 아깝다. 저는 이게 뭐 자기를 할 줄 모르니까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그거를 공유하고 싶은데 저는 할 줄 모르거든요. 그 카톡 아이디 저는 휴대폰으로 친구 찾기 혹시 해보셨어요? 휴대폰 꺼내보세요. 그 맨 왼쪽에 친구를 눌러보세요. 자료가